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주택 리포터 김민솔입니다. 중랑의 미래를 높이는 특별한 아침. 오늘은요, 바로 망우역 신혼 아침 도시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느껴지시나요? 진짜 아침 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굉장히 화사한 분위기가 가득한데요. 이곳은 역세권, 교육, 교통, 생활, 미래 가치를 모두 다 갖췄기 때문에 여러분 프리미엄 라이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교통면으로는요, 북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신내 IC 등 서울 어디든 빠르게 연결되는 편리한 교통망과 GTX, 면목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예정이라서 더욱 풍부한 교통망까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또 걸어서 통학이 가능한 신내초등학교와 중화초등학교, 신현중학교, 신현고등학교 등 1km 이내에 14곳의 초중고가 인접한 도보거리 학세권으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조성되어 있고요. 인근에는 코스트코, 이마트, CGV, 중랑캠핑숲, 서울의료원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서 여러분들 정말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내부는요, 전세대가 선호도 높은 중소형 평형으로 혁신 평면을 갖춘 3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궁금하시죠? 제가 안으로 들어가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본인 소개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망우역 신혼 아침 도시 분양 대행사 본부장 임성화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망우역 신혼 아침 도시가 그 중랑구 아파트계 슈퍼루키라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떤 네. 장점이 있길래 이런 말을 듣는 거죠? 일단 망우역 신혼 아침 도시는 네. 입지 여건, 그다음에 교통 환경, 그다음에 교육 여건 및 생활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고 미래 가치가 풍부한 살기 좋은 아파트입니다. 먼저 망우역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어서 네. 서울 도심은 물론 수도권까지 접근성이 엄청 뛰어난데요. 단지 내에서 경의중앙선과 경춘선이 망우역에서 도보로 약 10분 내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리에 있는 아파트 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통망 너무 좋네요. 네. 그러면 또 제가 교육 환경도 장난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네. 교육 환경은 어때요, 지금? 단지 내 5분 거리 내에 신내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면 그다음에 반경 1km 내에 무려 14개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 환경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생활 인프라도 좀 궁금한거든요. 생활 인프라는 주변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코스트코, 홈플러스, 이마트 등 쇼핑 시설은 물론 상봉 CGV, 서울의료원, 중랑아트센터, 중랑구청이 가까워 문화 및 편의시설을 이용하기에 아주 좋은 입지입니다. 이렇게나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면 네. 아파트 그 자체 내부도 굉장히 좀 궁금한데 네네. 망우 신혼 아침 도시만의 그런 좀 가장 큰 장점, 이 상품의 장점이 있을까요? 망우역 신혼 아침 도시는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48평부터 19에서 20층에 배치되는 복층형 펜트하우스인 84제곱미터형으로 아주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요. 네네. 무엇보다 소형 평형대인 48제곱미터도 전평형이 3룸으로 구성되어 있어 서울에서 아주 희소가치가 높은 도심형 아파트입니다. 이것 외에 또 장점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소개 아직 안 해주셨죠? 네. 또 다른 장점 어떤 거예요? 자, 저희 신혼 아침 도시는 네. 태양광 발전을 도입해 관리비는 굉장히 저렴하게 나오고 에너지 효율성을 좀 높였고요. 녹색 건축 인증 및 건축물 예비 효율 등급 인증,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BIS 지능형 건축물 인증을 받은 아파트로 친환경적이며 스마트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중랑구의 아주 차별화된 아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적이고 스마트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쯤 네. 되면은 제가 내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가서 내부분을 살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망우역 신안 아침 도시의 48제곱미터 C타입 안내를 도와드릴 크리에이터 김유정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들어가 볼 텐데 바로 들어가면 될까요, 저희? 아, 저희 들어가기에 앞서서 네. 설계 도면을 먼저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저희 48제곱미터는 굉장히 작은 소형평형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룸 투룸이 아닌 침실이 3개가 나 있다는 게 네, 저희 신안 아침 도시의 지금 특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네, 또한 침실과 거실이 남향 위주의 배치로 되어 있고 또 맞통풍이 가능한 판사경 구조로 되어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장점은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갈까요? 네, 지금부터 안내를 좀 도와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렇게 화이트 톤의 인테리어를 사용을 했고 전면 거울이 부착되어 있는 키 큰 수납장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수납 공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네. 사계절 내내 넉넉한 신발을 수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또 옆쪽으로는 우산이나 이런 청소 용구까지 모두 다 간편하게 수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진짜 공간을 되게 알차게 사용했네요. 네. 그리고 여기 밑에 쪽에 보시면 네. 하부장에 띄운 공간이 있어요. 아. 네, 이 공간은 매출 시에 더 평소 자주 신으시는 신발들을 아. 네. 편리하게 수납 하실 수 있도록 마련이 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 바닥 타일 보시면은 폴리싱 타일로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해드렸고요. 네. 또 여기 기린판은 강화 천연석으로 배색되게 고급된 인테리어를 아, 배색 디테일 네, 선사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문이 설치가 될 예정인데 네. 이 품목은 유상품목으로 선택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아. 네, 저희가 화이트 프레임에 이렇게 백유리 샤틴으로 따끔하고 고급스러운 연출을 드렸습니다. 신발장부터 되게 아늑한 분위기가 나는데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궁금하다. 와! 이제 첫 번째 침실인데요. 네. 첫 번째 침실 같은 경우에는 2.3, 3.3m의 크기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저희 세대 내부 벽지는 다 전부 실크 벽지를 사용했습니다. 어? 실크 벽지? 네, 오. 부드럽죠. 네. 오, 부드럽다. 그리고 저희 네. 바닥은 이제 내구성이 강한 강마루로 시공이 될 거고요. 네, 이쪽에 보시면 좀 특이사항으로 이게 침실에도 큰 창이 나 있어요. 이게 큰 전창이 나 있기 때문에 네. 채광과 통풍이 굉장히 우수하고 네, 환기가 굉장히 잘 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게 자녀 방으로 하면 환기 또 중요하거든요. 네. 애들 아들 애기들 오, 딱 좋다. 괜찮다. 네. 다음은 이제 거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쪽으로 오시면 거실로 오 좀 넓게 잘 나왔다. 네. 네, 거실 크기는 3.5m 네. 크기이고요. 네, 천장형 2.3m에 이제 10cm를 더 들어올린 우물형 천장을 또 채택을 해서 네네. 더 넓고 탁 트인 개방감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우물형 천장 때문에 더 넓어 보이는 느낌이 있구나. 네네. 네, 그리고 저희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벽지가 다 실크 벽지였는데 여기 앞쪽 벽면에 보시면 이제 아트월 벽지라고 해서 네. 조금 다른 벽지죠. 어, 그러네. 느낌 완전 다른데요? 네. 그래서 좀 고급스러운 호텔 분위기를 연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이 포인트 벽지는 그럼 무상 옵션? 네, 이거는 무상으로 네, 적용이 되는 좋다. 겁니다. 네. 그리고 세대 내부 위쪽에 전등은 전부 다 LED 등이 사용이 될 거기 때문에 전기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 네. 그 눈시린 방지랑 좀 더 우아하고 밝은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거실에는 이제 큰 전창이 나 있는데요. 네, 내부랑 외부에 이중으로 되어 있는 유리고 네, 22mm의 다 로이복층 유리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열전도 방지 효과도 누리실 수가 있고 네. 또 밖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음 차단, 또 자외선 차단 효과까지 촉촉하게 누려보실 수가 있는 창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넓게 탁 트여 있어서 네. 시야 확보까지 함께 누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쪽으로는 이제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지금 되어 있는데 네네. 이 품목은 저희가 유상품목으로 제공을 해드리는 부분이고 혹시 선택하지 않으신다면 네. 그래도 편리하게 설치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거실과 안방에는 냉매 배관을 다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아 진짜요? 네. 아 선택 안 해도 편리하게 에어컨 설치할 수 있고 네네. 오 좋다 좋다. 아니 근데 소형 수 맞아요? 되게 넓게 정말 잘 나왔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네, 전체적으로, 거실이?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의 인테리어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이렇게 넓고 환한 분위기여서 네, 집안 내부가 좀 밝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니까요. 약간 좀 프레쉬한 느낌이 확 느껴져요. 오, 그럼 다음은 또 어디 가요, 우리? 네, 그럼 다음으로 잠시만 이쪽으로 와보시겠어요? 네.
네, 다음으로는 저희 홈네트워크 월패드 시스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네. 네, 굉장히 많은 편리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안내를 도와드리면 저희가 세대 현관과 공동 현관에서 이제 영상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세대 간의 영상 통화도 이 월패드로 가능합니다. 세대 간의 영상 통화까지 할 수 있어요? 네네, 요즘에 굉장히 오, 기능이 신기하다. 발달돼서 네, 가능하고요. 네. 네, 그리고 저희 지금 이 거실 조명, 그리고 세대 내부의 가스, 난방, 환기, 네, 일발소 등까지 모두 다 이렇게 터치 한 번으로 제어를 하실 수 있게끔 네,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또 저희 특이사항 중에 하나는 이제 며칠 시에 엘리베이터 기다리기 버거우시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때 미리 눌러 놓으시고 이제 대기하시면은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을 때 콜이 딱 뜨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차량이 주차장으로 입차했을 때 네. 주차 알림 서비스까지 함께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빠 왔다! 막 이러면 되겠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편리하게 네. 이제 외부에서 스마트폰으로 원격 제어해가지고 네, 내부를 다 제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약간 스마트한 삶이 여기에 또 담겨져 있는 네, 것 같아요. 어, 그렇구나. 좋네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는 네. 네, 주방 공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방. 오, 주방 되게 아늑하고 잘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다음으로는 가장 궁금해하시는 네. 주방 공간인데요. 네, 저희 주방 공간은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되어 네. 있기 때문에 동편을 간소화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보시다시피 여기 조리할 수 있는 공간과 이쪽에 설거지할 수 있는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그렇네. 더 깔끔하게 주방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 네. 동선이 간편화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보시게 되면 네. 창문이 지금 나 있는데 네. 네, 거실과 마주보고 있는 구조로서 지금 막통풍이 가능해요. 그래서 환기가 굉장히 원활하게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저희 지금 주방 창이 작은 크기가 아니에요. 그렇네요. 굉장히 넓게 극대화시켰기 때문에 환기를 더욱더 용이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보통 이제 주방 창 조금 작게 만든 것도 있는데. 네, 맞아요. 잘 만들었다. 그리고 저희 이렇게 상부장, 하부장 다 넉넉하게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마련을 해드렸고요. 네네네. 이쪽도 열어보면 될까요? 네네, 열어보세요. 어, 그렇네. 세 칸으로.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저희가 가전 통월장이라고 해서 네, 가전을 튀어나오지 않고 안쪽으로 깔끔하게 매립시켜서 깔끔한 수납을 하실 수 있도록 또 도와드렸습니다. 아, 이렇게 밥솥이 또 숨어있네요. 네. 이렇게 이런 공간도 있고 요 TV도 그러면은 아, 요거는 저희 이제 발코니 확장하시면 무상으로 네. 제공이 되는 품목이고요. 그래도 무상 품목 중에 이렇게 뒤쪽으로 네. 보시면 가스 쿡탑 그리고 렌지 후드도 무상으로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품목입니다. 그리고 아, 이렇게 냉장고를 수납하실 수 있는 수납장까지 네. 함께 마련을 해드립니다. 좋네요. 알차게 잘 구성이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저희 주방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네. 다 화이트, 베이지, 이런 다크그레이의 좀 모노톤을 사용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더 모던한 분위기를 연출을 했고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소형평형이다 보니까 네. 좀 젊은 세대나 이런 신혼부부 위주를 좀 생각을 해서 깔끔한 인테리어를 도와드렸습니다. 어? 이쪽은 뭐예요? 네, 다음은 이제 주방 다용도실 공간인데요. 이쪽 안내 도와드릴게요. 네네. 어, 여기가 이제 어디죠? 네. 주방 다용도실. 아, 다용도실 맞다. 아. 네, 이 공간에 이제 세탁기를 설치해서 세탁 공간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청소 수전까지 저희가 설치를 해드려서 청소를 깔끔하게 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용도실에도 역시 이렇게 큰 창이 나 있기 때문에 네, 환기가 굉장히 우수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지금 여기 밟고 계신 곳은 네. 저희가 화물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하양식 피난 구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아, 여기에요? 네. 그렇구나. 그리고 저희 다용도실에서 네. 좀 특이한 점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자꾸 이 앞에 방이 눈에 띄어요. 네, 여기 맞습니다. 어디예요? 저희가 다용도실에는 주방에서 들어올 수 있는 문과 네. 또 침실에서 들어올 수 있는 문 두 가지가 함께 나서 듀얼 웨이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다. 그에 따라서 이제 세탁 공간을 여기서 사용하시고 네. 방으로 한 번에 원스톱으로 가셔서 수납과 건조를 한 번에 이용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간편하게 동선을 짜드렸고요. 네. 또 그에 따라서 공간의 효율성까지 극대화시켜드렸습니다. 그렇네. 이쪽 방에 좀 지니고 있는 사람이 세탁 담당 아니에요? 그렇다고 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어, 이 신기하다. 동선 짧아서 좋다. 네. 그러면 예, 침실을 보러 아, 가실까요? 침실? 이쪽 침실? 아,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침실입니다. 네, 저희 두 번째 침실은 네. 보시는 것과 같이 드레스룸으로
꾸며봤는데요. 네. 네, 저희가 이렇게 드레스룸과 서재 형식으로 꾸며보실 수도 있고, 네. 네, 만약에 이게 붙박이장을 선택하지 않게 되시면, 네, 유상품목이기 때문에. 아, 이게 유상이에요? 네네네. 선택하지 않으시게 되시면, 네, 이만큼 방 크기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네네네. 보시면 굉장히 깊게 되어 있죠. 진짜 깊어요. 네, 꽤 큰 사이즈의 방이거든요. 한 이게 이 정도면은 요 정도 공간이 더 확보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오, 넓다. 그에 따라서 또 다른 침실 하나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침실은 이제 고객님들 기호에 맞춰서 다양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인데요. 네네. 이게 자녀를 두신 분들은 또 하나의 침실로, 혹은 이제 뭐 두 분이 사시는 경우는 이렇게 꾸며보실 수도 있고요. 뭐 서재나 뭐 드레스룸 이런 식으로. 네네네. 아니면 이제 개인적인 공간으로 뭐 네. 공방을 하시거나 아니면 수납하실 수 있는 알파룸으로도 또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아니 이쪽에서 봤을 때랑 또 직접 와보니까 느낌이 다르네요. 네, 맞아요. 여기 괜찮아. 지금 또 화이트 톤으로 굉장히 넓게 되어 있어서 네, 더 넓고 밝은 분위기도 연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좋네요. 화이트 톤. 이제 다음으로는 네. 안방을 가져가 볼게요. 네. 아, 역시 화이트 하네요. 네. 이제 다음은 가장 큰 안방인데요. 네네. 네, 저희 크기는 이제 3.6, 3.5m 크기로 되어 있고요. 네. 요즘 네, 고객님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네, 화이트 톤의 인테리어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다 깔끔하고 좀 밝은 분위기를 연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깔끔하면은 제가 계속 생각했는데 어떤 구도에서 사진 찍어도 다 잘 나올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약간 SNS 감성? 네. 그런 게다가 이제 LED 등이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아, 여기도 LED. 네, 전세대 전부 다 LED 등이에요. 아. 네. 그래서 더 밝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에어컨도 있네요. 네, 시스템 에어컨 유상품목 유상으로 네, 들어가 있어요. 세대 내부에 이제 방 3개 있었잖아요. 네. 방 3개랑 거실까지 총 4개 이렇게 유상품목으로 선택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창문이 크게 나 있어요. 네. 이 창문 때문에 아무래도 체감과 통풍이 우수하고요. 또 환기가 굉장히 우수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옆쪽에 보는 저희가 실외기를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실외기. 아, 여긴 또. 오, 그렇네. 실외기실도 널찍하게 네.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 저희 이제 각실별에 설치되어 있는 스위치가 하나 있는데요. 드디어 설명해 주시는구나. 네. 네, 이거는 그냥 한번 터치만으로 간편하게 가스와 조명을 다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불필요한 전력을 차단하다 보니까 전기세 절감을 톡톡히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전방에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전실에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세대에서 보지 못하셨던 욕실 공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 마지막 이제 욕실 공간인데요. 네, 욕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이 설치가 될 거기 때문에 네. 안전하게 욕실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 네. 또 바닥에 난방이 또 시공이 될 거예요. 오, 네, 그래서 겨울에도 따뜻하게 욕실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면 네. 조명 거울이 설치되어 있는 슬라이딩 도어 수납장이 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어? 여기? 이쪽만요? 아니요, 네, 양쪽 다 슬라이딩으로 가능합니다. 아, 양쪽 다 슬라이딩으로. 네네. 그래서 이렇게 안전바와 또 매립형 콘센트까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더욱더 편리한 수납을 이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쪽에는 발코니 확장 시에 기본으로 제공이 되는 비대가 비대. 설치되어 있다고요. 네. 네. 이쪽에도 샤워부스랑 또 안쪽에 해바라기식 수전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네. 네. 화장실에 건식과 습식을 나누어서 더욱더 쾌적한 욕실 생활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화장실이 소형평수라서 넓진 않은데 네. 있을 건 다 있는 것 같아요. 공간을 되게 알차게 잘 사용한 것 같습니다. 역시 망우역 신혼 아침 도시 짱이네. 자, 오늘 이렇게 망우역 신원 아침 도시 48제곱미터 C타임 모델을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보니까 소형평수임에도 불구하고 방 3개에 거실도 넓게 나와서 진짜 딱 살고 싶은 집 같아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큐레이터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요, 풍부한 인프라와 뛰어난 교통망, 그리고 혁신평면을 갖춘 망우역 신원 아침 도시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생세주택은 다음에도 알차고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